예, 광주에를 전 자주 오는데 강연하러 오기는 참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9년 8월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사나흘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저몇 사람이 모시고 점심을 했는데 그때 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남북관계가 무너지고 있어 큰일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래 살것 같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씀을 그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저 문재인 대통령 그몇 사람이 이제 같이 자리를 했었는데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입원하셔가지고 끝내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제 그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진짜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국방 외교가 무너지고 있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고 어떻게 그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나서 2009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1년 만에 이 얘기를 도니까 좀 공교롭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가 23년이니까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입니다.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었고 내년에는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선거를 안 치르고 내년을 준비하는 아주 좀그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준비를 잘 해가지고 내년을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진운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기도 하고 또 향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끌어갈 건가를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제가 당대표를 맡았던 게 18년부터 20년까지 2년 동안 맡고 그전에는 12년도에 잠깐 맡은 적이 있었어요. 걸출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가 없이 당을 어떻게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갈 건가 이런 좋은 당을 만들어 나갈 건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데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은 그런대로 이제 어느 정도 기틀은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전체 당원이 한 250만 명 정도 되고 그중에 권리당원만 해도 한 1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당비가 1년에 150억이 거쳐요. 이건 처음입니다. 이 150억이 거치는 당비는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시당으로 전부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시당의 돈들이 지금 그 많이 예금돼 있어요. 광주 시당도 한 5억 이상 예금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서울시나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기도 이런 데는 막 30억, 40억씩 그 돈이 모여 있고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낸 1,000원씩, 2,000원씩 난 당비가 모여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당은 1년에 210억인가 20억 그 선관위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공천 팔아먹고 하던 시대는 완전히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당이 자립을 했고 당원들이 모든 걸다 꾸려나가는 그런 당원이 됐습니다. 우리 당도 플랫폼을 제가 있을 때 구축을 해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은 플랫폼을 통해서 전당원 투표를 2시간이면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전당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율이 어떤 경우는 75%까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그 과학화된 체계를 완전히 갖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당에 1988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때는 당직자들이 책상이 없어가지고 책상 하나에 의자가 4개였어요. 그 의자도 못 듣는 사람이 또 서너 명 있었고 그러니까 책상 하나에 사람이 7, 8명 되는데 4명은 의자에 앉고
세 명은 서서 어쩡거쩡거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당만큼 체계화된 당은 없을 겁니다. 유럽의 당이 오래는 됐어도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당원수가 아마 100만 명 이렇게 가는 데는 없습니다. 바닷물에 소금 염분이 3%만 있어도 바닷물이 안 썩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5천만 중에서 3%면 150만 명 아닙니까? 이제 썩을 수가 없는 당이 된 거예요. 우리 당만 있어도 절대로 우리 정치는 이제 안 썩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우리 정치의 소금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미. 그 당은 이제 튼튼하게 자리 잡아 가는데, 다만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의 더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 앞으로도 많이 다듬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은 참 별걸 다 봐요. 그 밤, 그 말밖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학생운동 때부터 시작하면 50년 동안 사실상 정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 정치만도 30년 가까이 했는데, 이런 꼴은 처음 봅니다. 아니, 야당 대표를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한 사람을 압수수색을 300몇 번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조국 장관 때 맞들리더니 의뢰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한 사람 압수수색을 300번 이상, 330번 하는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잖아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300번 해서 뒤져서 있는 거못 찾는다면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고. 내가 어디 가도 갈때 무능한 놈들이라고 했더니 막 반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취소할게요. 놈이 아니고 님들이라고. 예? 아니, 300번을 해서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라고 하잖아요. 또 만들어요, 또. 이렇게 검찰의 공권력을 행사하면 그게 검찰인가요? 국가 권력을 이렇게 행사라고 법으로 정해준 것은 그 공정성을 전제하고 위임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만 잡으면 그럼 민주당이 없어지나요? 그럼 5년 단임 대통령이 50년 장기 집권 하나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해요? 옛날 박정희하고 전두환이요.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참그 박정희하고 악연인 게요. 그 어려운 인제에서 국회의원이 1961년도에 당선이 됐어요. 자유당 때 무너지고 4.19 혁명이 났는데, 6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다 치렀는데, 그때 자유당이 됐던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61년대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인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5월 13일 날 당선이 됐습니다. 선거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서울에 와가지고 의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5.16 군사국테테가 났어요. 3일 만에, 당선돼서 3일 만에. 그래가지고 감옥서부터 먼저 갔어요. 의원 회관으로 간게 아니고. 참우가 얄궂은 운명이죠. 그렇게 해서 악연이 시작이 되더니 71년, 그로부터 10년 후에 71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거기서 선거 때 도중에 대형 트럭하고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고관절을 다치셨습니다. 왼쪽 고관절을 다치셔가지고 평생 지팡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서 치료하시다가 귀국을 안 하시고 유신이 났어요. 그러고 그 이듬해, 72년도에. 그래서 미국 가서 한민통을 만드셔가지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 하는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거 만들고 일본에도 그걸 만들려고도 일본에 오셨다가 납치가 된 거예요. 일본 그랜드 호텔에 묵으셨다가 납치가 됐는데, 나중에 대통령의 진술이라든가 회고록 보면은 칠성판을 등짝에 이렇게 달고 돌을 묶어가지고 다리에다가 현아탄에다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일본 정부가 알았어요. 자기도 몰랐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일본 그 경시청이라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일본 그 해경이 쫓아왔잖아요, 그 배를. 용금호라는 배에다가 싣고서 어선에다 위장, 어선으로 위장한 배에다 싣고서 그 떠났는데 그 배를 일본 해경이 수색을 해서 이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질 못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8월 달 그 더울 때, 8월 제 기억으로는 13일로 기억하는데 동계당 앞마당에다 갔던 그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얼굴 상처 다 나고 그 사진을 지금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러고 나서 김정필 총리 때인데 일본하고 밀약을 했습니다. 일본에서에 있었던 일을 한국 정부 그 납치해오는 거를 그 일본 맞으면 그 권역을 침범한 거니까 일본이 문제 삼지 않는 대신에 일본에서 있었던 한민정 활동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서로 간에 없었던 일을 하자 이렇게 밀약을 한 겁니다. 김정필 총리하고 당시 일본 총리가 그러고도 지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 처음 돼가지고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서 그 당시에 일본 국회의원들이 발언을 어떻게 했는가 다 뒤져봤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스캔 하듯이 그 컴퓨터로 쳐보면 금방 나오지만 그때는 수기로 할 때니까 다 기록을 뽑아왔어요. 책이 한 권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왜 잡아가는 걸 방치했느냐, 어떻게 할 거냐, 주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거 다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그때 대통령한테, 그때는 총재님이라고 했는데 총재님한테 그때 드렸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두 번 그렇게 악연이 된 거예요. 한 번 선거 때 틀어가고 부딪히고 한 번 그렇게 납치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평생 맞으면 연금 생활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전두환이가 또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80년도에 광주 이 항쟁을 김대중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저도 그때 같이 이제 김대중 일당이 됐어요. 그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김대중 일당이 돼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줄에 김대중 대통령, 문육환 목사 이런 분들이 앉으시고 바로 그 뒤에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내란음모로 처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내란음모로 처벌하면은 사형까지 못 시켜요. 최고형이 무기징역입니다. 내란음모는. 왜냐면 내란음모는 미수만 되는 거예요. 제가 내란음모의 기수가 되면 뭐가 됩니까? 내란음모가 기수가 되면 성공하면은 지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책에 보면은 우리 여기 양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책에 내란죄는 미수에 한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헌법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몰라요.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서 내란죄에 관한 건 제가 잘 알아요. 내란죄로만 재판을 두 번이나 받아봤기 때문에 내란죄는 미수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형은 안 돼요. 그 무기징역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이질 못하니까 죽이라고 새로 찾아낸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상의 조직의 수괴는 사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 갖다 걸은 게 일본에서의 한민통 활동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약에 의해서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갑자기 기소 단계에서, 수사 단계에서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거에 관해서 조사를 안 하다가 기소 직전에 딱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란죄로만 수사하더니 왜 기소를 국가보안법으로 하느냐. 그것도 한민통으로.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가짜 증인을 이제 내세워가지고 허위 증언을 막 시킨 거예요. 법정에서. 뭐 기자들 그때는 제대로 못 들어갈 때니까 뭐 쓰지도 못하게 할 때고. 우리들만인데 하도 우리가 듣다 듣다 못 들어가지고 피고인 석에 있던 문익환 목사, 뭐 고은신, 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저놈 새끼 가짜 증언이라고. 그러니까 증인이라 윤효동이라는 사람인데 지금도 있지도 않아요. 벌써 4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40년도 넘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이놈이
증언석에서 증언을 하다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재판장 뒤로. 재판장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증언하다가 막 여기로 도망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재판장은 수라장이 되고 막 그렇게 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선고를. 선고를 사형을 시켰는데 기소장과 판결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했다는 게 그 세계에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판결문을 밖으로 유출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 판결문을 안 줬어요. 나중에 교도소 가니까 그때도 판결문을 줬는데, 그 중에 한 부가 우리 조성우라는 분인데, 그분이 슬그머니 다른 책하고 섞어서 내보내버렸어요. 그게 모르고 나갔어요. 그게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판결문이. 넘어가가지고 일본 속에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운동 갔다 와보니까 내 판결문을 이놈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판결문 전부 지들이 다시 회수를 해버렸어요. 그래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부가 나가서 그래서 일본에서 노출이 돼가지고 폭로가 돼가지고 그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걸 문제를 삼은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일본 가가지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뭐 존중하자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말할 언감생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98년도에 대통령이 되가셔가지고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분을 한민통권으로 사형까지 시켰는데 그건 일본하고 협약도 무시한 거 아닙니까? 또 일본은 자기 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보원들이 가서 붙잡아오는데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다만 간접적으로 한일 관계를 풀자. 나한테 사과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일제 강제 합병을 사과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으면 그걸 사과하면은 내에 관한 거는 내가 양해할 수도 있다. 그런 암시를 주신 거예요. 가시기 전에 국무위원들하고 저녁을 한번 했는데 제가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납치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했더니 저보고 이 장관 그런 얘기는 나한테 그냥 맡겨. 공론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녀온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오부치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반성하는 거는 맞아요. 합병에 관한 반성이고 마음으로부터 사과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후로 그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참 대인은 대인이다. 그렇게 사형, 아니요, 수장당할 뻗은 헌짓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대인이라는 게 누가 있습니까? 근데 뭐라고요? 오부치 뭐 DJ 선언을 존중 따르죠? 그걸 할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야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웃긴다고 할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깜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는. 이 그러고 나서 전두환에게 죽이려고 하던 걸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이재명을 저렇게 아마 옛날 같으면은 죽였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근데 지금은 대명 천지가 돼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주변 사람을 계속 뒤져가지고 맞으면 미안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그런 전략 아닙니까?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조국 그 장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참 잘 견뎌요. 근데 이재명은 그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저는요, 그 이재명 대표를 전에는 잘 몰랐어요. 이 경기도 지사 되고 나서부터 좀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어디 가서 간사할 때 당금질을 당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명검을 만들려면 많이 당금질을 하지 않습니까? 불에 달구고 또 물에 식히고 두들기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좋은 명검이 나오는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국가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한테는 큰 정치적 스승인데 사람 차원은 아니에요. 사람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해야지 보통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국가 지도자가 그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김 대통령은 국가 지도자 수준이 아니고 거의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 수준으로 커진 거죠. 뭐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에 비하면은 이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하나를 겪어나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여기까지 본인이 헤쳐나오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압수수색 거치면서 아주 의연하게 버텨내는 과정이라든가 엊그저께도 외신 기자 클럽 회견하는 거 보니까 참 내용이 아주 좋아요. 잘 정리돼 있고 이렇게 잘 정리해가면서 의연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라든가 그러고 이제 뭐랄까 예전에는 조금 그 거친 표현도 좀 쓰고 그랬는데 요즘엔 잘 다듬어져 있는 표현을 쓰고요.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명 대통령을 이제 노무현, 문재인까지 모셔봤는데, 물론 그분들도 다 훌륭해요. 근데 단련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더 길고 더 어려워요. 근데 잘 견뎌요, 보면은. 저 같은 사람 같으면은요, 저는 뭐 물론 대통령 깜도 아니지만 하려고 그래서 하지도 않았지만 성질 나서도 못해요. 저한테 저러면은요 맞짱 뜨자고 그냥 이렇게 판 깨고 말아요. 근데 대선을 나가고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을 책임질 사람은 그거를 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수모가 아니에요. 유시민 이사장은 수모를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수모가 아니고 이게 내가 져야 될 과업이다라고 생각해요. 과업이라고.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견뎌내서 이렇게 잘 이끄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국가에 대한 도리거든요. 저는 능히 이재명 대표는 활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의 헌거 한번 보세요. 제 입으로 허기가 싫어요. 무슨 뭘 했는지 하도 지저분해서. 심지어 뭐 어제 그제는 미 CIA가 도청을 했는데 그걸 감청했다고 악의는 없었다고 미국한테 이해를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감청이라는 건요 법원이 영장에 발부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동의할 때 중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녹음을 좀 해둬야 되겠다 할때 하는 거지. 우리 법원이 언제 미 CIA한테 영장 발부해 줬어요? 감청이라는 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본인 모르게 할 때도. 6개월도, 그것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6개월로. 6개월 만에 본인한테 통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법은 몰라도요, 그런 법은 잘 알아요. 그걸 비호할 걸 비호를 해야죠. 항의할 걸 항의할 줄 알아야 의로운 동맹이지. 아니, 몰래 도청한 놈을 도청한님들을 변호하는 걸 그걸 동맹이라고 감싸갖고 되겠어요? 뭐든지 한미동맹에 갖다 붙여요. 그게 전향적인 맞으면 분단 시대의 논리를 갖다가 안보 논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방음이라는 건요. 제가 청와대 질때그 예산 심사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와대 그 본관은. 옆에 영빈관이 있고 본관이 있는데, 본관은 방탄, 방음, 방진을 했어요. 방탄이라는 건 폭격에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방음은 이제 소리를 녹음 못하게 하는 거고요. 방진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강연을 하잖아요. 공기가 흔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파동이 생겨가지고, 그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그걸 밖에서 따요, 그 진동을. 그래가지고 음성으로 풀어요, 그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벽과 벽 사이에다 그걸 방지하는 큰 필터를 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그때 영빈관은 안 했어요. 공사비 때문에. 하고 싶어 했는데
본관만 하자.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청와대 본관만 그게 방탄, 방진, 방음이 되는 건물입니다. 특 1급 국가 그 보호시설이거든요. 국방부 같은 데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국방부 같은 데는 방탄하고 방음만 돼 있죠. 예. 근데 그걸 그래서 광화문을 그때 옮길까 말까를 굉장히 걱정할 적에도 제가 반대했던 게 그 시설 때문에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화문을 포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국방부로 가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이 기술이 더 발달됐잖아요. 요새는 이걸로 다 아는 세상이에요. 옛날 저희들이 학교 다니고 뭐 할 때는 화염병 들고 하고 돌멩이 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걸로 모든 걸 다 아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노출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가지고 저렇게 터졌는데 터지면 수습이라도 잘해야죠. 준엄하게 미국한테 동맹은 동맹이고 도청은 안 된다. 사과하라. 다시는 재발을 약속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유럽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은 그렇게 해요. 왜 우리 대통령이 그거 못합니까? 참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내 입만 나빠지니까요.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역주행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주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 다 무시해버려요. 제가 어디 가서 그래서 정치 생명이라고 했더니 아, 그런 용어 쓰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건 직진할 때도 있고 서야 될 때도 있고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비보호 좌회전할 때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건 막 아무거나 압수수색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겁주는 거예요. 너도 언제든지 그렇게 당할 수 있다.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쩡거리지 말아라. 이거는 공포정치 아닙니까? 근데 이 대명정제 그 공포정치에 겁먹을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 어떤 애가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요? 지 엄마가 대선 지고 나서 하도 심란해 오니까 엄마! 심란할 거 없어. 5년 금방 가. 응?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그래요. 이런 대명천지가 된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국정원 직원이 뒤에다가 국정원이란 잠바 입고 수색하러 왔어요. 신문에도 보셨죠?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아, 참 그런 님들이 응? 입에 발렸어요 놈이라는 게 그냥. 국정원이라는 게요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정원이 설치고 다니면 겁먹을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옛날 얘기예요. 그건 8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얘기. 우리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하나 왔다가 우리 비서들한테 겁주려고 신분증을 보여줬다가 우리 비서들한테 뺏겼어요. 신분증을. 그러니까 이놈 신분증 돌려달라고 해서 안 돌려주고 제가 이제 갔더니 뭐 한 3년, 2년차인가 3년차 된 초짜예요. 너 왜 갔냐 했더니 좀 탐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뺏기면 어떡하냐 임마. 응? 그랬더니 안 돌려주니까 제가 재야운동할 때 담당했던 사람이 승진해서 국장이 됐는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직원은 안 돌려줘도 좋은데 신분증은 돌려달라고. 응? 왜 그러냐니까 신분증은 뺏기면 전 직원이 신분증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암호가 들어가 있고 그게 들어가 있어서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거 하나 뺏겨가지고 이게 다 하면 되겠느냐. 미안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쟤는 데려가도 좋다. 신분증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하고 신경이 한참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우리 방이 어떤 방인데 와서 신분증 드밀고 겁박을 하려고 드느냐. 응?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이쯤에는 국정원 잠바를 입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네? 참나. 참 별걸 다 봐요. 그러니까 하도 1년 동안 보니까 다른 것보다 별걸 다 본다 소리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좋은 뉴스를 보세요. 하도 막 요새는 엉터리 뉴스가 많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 저처럼 하세요. 저처럼 요새는 막 기레기 같은 뉴스 많이 봐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머릿속만 혼란스럽죠.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걸 기자를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 그 사람들이 쓴 아무리 많은 기사를 써 읽어봐야 그걸 실려주는 언론 매체라는 게 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무슨 레거시 미디어예요? 그 쓰레기 하치장이지. 걸핏대로 영어로 갖다 쓰면 그럴싸하게 보이니까 레거시 미디어라고요. 레거시란 말은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좋은 유산을 물려받을 때 기성언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언론 중에 그런 기성언론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언론에 보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그 이상한 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옛날에는 우리 쪽 매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체에만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우리 쪽이 독립운동처럼 하는 그 맞으면 독립영화 찍듯이 하는 매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부터 김어준의 김어준 뉴스 공장 겸손은 어렵다? 하나도 안 어려운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데 이 그런 것부터요 쭉 이어집니다. 내가 지난번 어디 가서 몇 개만 얘기했더니 웬 우리 건 언급 안 해주느냐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혼났는데요. 여러 개 뭐 수십 개가 되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강연 다 가요. 그 이름만 걸어도 강연 시간 다 잡아먹어서 나중에 제가 어디다가 그 글을 올릴게요. 그 볼만한 것들을. 근데 그것도 또 좀 층하가 있어요. 층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좀 잘못 헛다리 짓기도 하는 그런 대체적으로 좋은 것들이 충분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요새 강연 소재를 잡을 때도 그거 읽어보면 참 도움이 돼요. 참고가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시면은 머릿속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 오염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친구 만나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판단도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좀 잊었던 게 하나 있어요. 광주 민주항쟁이 참 그 희생도 많고 처참하게 해도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부모하고 우리가 같이 보질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료를 읽다 보니까 부마하고 광주는 같아요. 부마는 1979년 10월이고요. 광주는 그로부터 6개월 후인 5월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저놈들을 보면 그게 하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전두환이가 양쪽을 다 관리를 했어요. 부마도 전두환이가 가서 관리를 했어요. 광주 때는 이놈이 그 대통령 노릇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밑에 행동대장의 최세창입니다. 삼공수여단장. 부마 때 부산에 쳐들어간 게 그 삼공수예요. 또 광주에 맨 먼저 쳐들어온 게 박준병 사단이지만 거기는 그냥 일반 사단들이고 공수여단이 쳐들어온 건 최세창이에요. 21일 날 금남로에서 발포명령이 있었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 전에 광주 사람 시민들이 두 분인가 세 분 희생이 됐잖아요. 광주 역적인가 어디 쪽에서. 그때 두 분한테 총을 쏜 놈들이 누군데요? 그 삼공수여단 사람들이에요. 21일 날 발포하거나 금남로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건입니다. 그건. 부마하고 광주에 같이 뛰어들어서 쳐들어온 게 최세창 제3공수여단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부마를 제대로 못 막았잖아요. 부산대학교에서 애들이 대모를 출발해서 광복동까지 15km를 뛰어갔지 않습니까? 그걸 못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세창 부대가 깨졌어요. 경비를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서 전두환이가 굿데타를 해서 집권을 하고 나서는 세게 훈련을 시켰어요. 겨울에. 세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5월 초에 전부 다
전국의 각 도시에다가 그 부대 배치를 다 했어요. 부대 배치를 다 도상으로 해놓고 나서 5월 18일 날 계엄령을 확대한 거 아닙니까? 그때 최세장 부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마하고 광주는 한 쌍입니다. 같이 똑같이 반독재 투쟁 아닙니까, 그게. 왼쪽은 부산은 김영삼 대통령을 제명하면서부터 그거에 항거하고 민생에 항거해서 나온 것이고, 5.18은 김대중 대통령 체포해 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항거해온 그두 형제의 두 형제. 그리고 그걸 진압한 놈은 전두환과 최세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도 전두환이, 그러니까 수괴니까 전두환이 욕만 하고 전두환이 저기 하는데 그 행동대장은 최세청이란 말이에요. 양쪽 다. 삼공수야 단장이에요, 그게. 이그 점은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아, 이 말씀은 꼭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윤석열 부대가 설치게 된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그 이른바 그 쓰레기 하치장 언론하고 이 정치 검사들하고 영장을 그냥 받나요? 판사가 있으니까 내 받는 거지. 판사 중에요. 매번 그렇게 끊어주는 판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 검토도 안 하고. 제대로 된 판사라면은요, 한열번 했을 때더 이상 안 나오면은 재고하시오. 판단을 다시 하시오.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영장을 옛날엔 보통 3일치, 일주일치 이렇게 끊어줬는데 요새는 한 달짜리 영장을 끊어줘요. 한 달짜리. 와서 살아. 아니, 죽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3년도 수색하는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어디가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기민하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감추지 못하게. 그리고 급습을 해야 돼요. 들이닥쳐야 돼요. 그리고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 하나 뺏어가면요, 내 인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설령 잘못한 일이 있어 여기에 뭐가 남아있다고 하면은 그것만 보고 이건 돌려줘야 되잖아요. 가지고 와서 안 줘. 내가 금융거래도 해야지,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해야지, 자식들 얼굴도 봐야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짓 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영장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단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그 무법천지가 어디 있어요, 무법천지. 직권남용도 이런 직권남용이 없어요. 저는 이건 직권남용으로 처벌돼야 된다고 봐요. 지들 거는 비밀번호를 안 풀면서. 내 거는 통신 비밀의 자유가 있다. 헌법 조항이다. 안 풀잖아요. 남의 건 갖다가 다 뒤져놓고 왜안 돌려줘요? 이런 그 무도한 짓들을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막 끌어내리자고 그러잖아요. 요새 광화문 집회 나가면 막 끌어내리자고 그러잖아요.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끌어내리고 싶은 심정은. 아, 실제로 16년도에는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이라는 건참 역사상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어요. 마음은 뭐 그렇게 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사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거든요. 내년 총선을 못 이기면은요, 지금과 같은 저 만행을 해도 국민들이 할 말이 없어요. 더 심해질 거 아닙니까? 이제는 과반수를 제대로 차지했다 하면은, 아, 법도 막 그렇게 만들려고 할거 아닙니까, 이제. 이거를 막느냐, 못 막느냐가 내년 총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 당 163석, 지역구가 163개가 됐었는데, 지금 줄어들어서 150몇 개가 됐죠. 그 당시 180석 했는데, 그때 제가 당대표 하면서 작심하고 그 당을 만든 겁니다. 그게. 내가 더 이상 출마 안 하겠다. 제가 이제 국회의장은 뭐 거의 최다선이니까 자동으로 하는 건데, 국회의장 출마 안 하고, 그런 거안 하겠다. 당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내 정치를 마감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명도 제가 사적인 공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경선을 시키고 정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도 공천 결과에 이의를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 30년 같이 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지금도 원망을 제가 듣는데요. 그럼 할수 없어요. 공적인 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놨더니 180명이나 되니까요. 제가 얼굴도 잘 몰라요, 사실은. 수첩을 봐야 알아요. 그 중에서 105명이 초선이거든요. 105명이.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다양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여당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 옛날처럼 막 야당 투사처럼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로 잘 묶어서 끌어가는 게 당의 리더십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래요. 뭐다 잘한 건 아닙니다. 정치라는 거 어떻게 다 잘합니까? 뭐 수많은 갈등이 있는데. 코로나 같은 거잘 막았지 않습니까? 정부하고 해서 K 코로나 방역이라 할 정도로 잘 막았잖아요. 그렇게 막은 나라가 없잖아요. 우리는 봉쇄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얼마나 잘 씁니까? 건강보험공단에 돈이 남았어요. 병원에 안 와요. 감기가 안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노인분들이 새벽에 안 돌아다니셔가지고 뇌졸중이 안 생겨요. 병원에 안 와요. 그래가지고 건강보험공단이요. 첫 해에는 5조가 남고 그 이듬해는 3조가 남았어요. 덜 나가요, 병원 진료비가. 코로나 때문에 다 조심해요. 손잘 닦고. 집에 오면 반드시 손 닦고. 그러니까 감기가 안 걸려요. 이렇게 잘 지키는 그 방역체계를 운영했던 거는 잘한 거 아닙니까? 뭐그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잘했는데 그중에 또 부동산 같은 것처럼 못한 것도 있어요. 부동산 참 하기 어려운 건데 뭐 그렇게 민감한 거라도 제가 봐도 조금 시기를 놓쳤거나 그 역점을 잘못 뒀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소부장 그 반도체 재료 공급 안 해줄 때막 제가 발벗고 뛰어다녔잖아요, 공장 같은데. 그래가지고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자립을 했잖아요. 솔브레인 뭐 동진 뭐 이런 데 제가 직접 다녔습니다. 애로점이 뭐냐? 안정되게 구입만 해주면 자기들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안정되게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개발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삼성 뭐 SK대 3년 동안 안정적인 구입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어드니까 다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게안 팔려 이제. 그 소부장 재료를 사다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일본 걸 사다 쓰는 나라는. 우리가 안 샀으니까 일본이 안 돼. 일본이 이번에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네 거안 팔리니까 그거 우리한테 다시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필요 없어 이제. 그랬더니 얼마 전에 뭐라고 해? 용인에다가 일본 기업을 끌고 오겠다고? 용인 경기도 땅은요, 우리 기업한테도 공장 허가 안 내주는 데예요.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수도권 정비계획 때문에 안 내줍니다, 거기는. 우리 기업이 거기서 거길 못 들어가요. 거길 들어가는 게 학교나 뭐 문화시설에 다 줘도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돼 안 내주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다 일본 기업을 끌어온다고요? 우리가 수십 년 그렇게 그 정비계획을 세워왔던 건데 이게 막 앞뒤가 없어요. 이 공직을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가려야 돼요. 뭐가 중헌디? 뭐가 가벼운 건디? 먼저 할 거, 천천히 할 거. 늦게 할 거, 천천히 할 거. 저는 그것만 가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게 요새는 말을 바꿨어요. 공사를 구분해야 돼, 공사를. 경중, 선후, 완급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사가 구분이 안 돼요, 지금. 공사가 구분 안 되면 다 틀어지는 겁니다. 다 틀어지는 거예요. 공적인 결정을 안 하고 사적인 결정 들어가면 절차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막 아무렇게나 선후도 틀어지고 경중도 틀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망할게요?
정조대왕 이후에 외척들이 60년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왕이 공론화시켜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커튼 뒤에서 외척들이 다 뒤집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발전을 못한 거예요. 모든 절차는 다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 검증이 되고 공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공사 구분 못하면 처음부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터. 공천이라는 것도 왜 그래요? 공공의 공천이란 말이에요. 사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천이라는 건. 응? 공짜로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응? 응? 공공으로 하라는 공공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그 1년 동안에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질서 없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막 얽혀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 요새 유튜브나 사진에 많이 나오잖아요. 청와대 사진에 웬 막 패션쇼가 그렇게 막 많이 사진이 걸려요. 순천만에 와서 저는 순천만 정원은 안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그 청와대의 사진이라는 공시판입니다. 그게 공시판. 거기 어떻게 그렇게 실려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내년 그 총선에서 그걸 막지 못하면은 이 난폭 운전을 막지 못하면 그때는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민주적인 이 질서 이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 보통 우리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헌법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총강에 보면은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해놓고 거기에 이제 총강 다음에 맨 먼저 국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원이 나오고 헌재가 나오고 선관위가 나오고 지방자치가 나와요. 그게 우리나라의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자유주의, 뭐 사회주의 이런 거에 대꾸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용어로 누가 썼던 건데 그게 이제 흔히 많이 쓰는데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틀린 표현도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헌법적 용어로 말하면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민주적 기본. 거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맨 국회를 맨 앞에 둔 게 뭐냐면 국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출된 권력은 국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법원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 그래도 국회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국회, 그 다음에 대통령, 법원 이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민의 선거를 하는 총선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72년 유신 때부터 87년 6월 항쟁 때까지 국회가 없었잖아요. 유신 국회는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87년 6월 항쟁으로 국회가 삼권 분립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질서를 다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검사가 만능이라고 하는 걸 누가 그랬어요? 헌재에서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직권 남용이라고, 응? 직권 조정인가요? 직권 분쟁인가요? 아, 그 신청까지 하는 놈이 어딨어요? 하는 님이. 응? 아니, 그거 아니라고 헌재가 그렇게 판례를 많이 만들었는데 또 신청을 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저희가요 다시 시작하면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것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를 해놓고 원래 수사권이라는 건 아니 기소권이라는 건 독점하면 안 되는 거니까 분리를 해놓고 수사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이 검찰하고 특수경하고 이렇게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공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하도 먼저 주장하니까 그만 우리가 거기 따라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절차상 좀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이제 총선을 치러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이 그게 분리가 안 돼 있으면은 경찰의 수사권이라는 게 계속 기소권자의 마중 통제를 받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정비를 하는 그런 기회로 이제 삼아서 정말로 민주적 기본 질서가 제대로 이제 확립되도록 만드는 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보다 그 2004년도, 24년도에
그 만드는 일을 제대로 해놔야, 그래야 2007년 대선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는요, 니네가 180석 해줬더니 별로 한 게 없더라. 또 다수당 돼봐야 뭐 할 거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180석 줬을 때 다 못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걸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준들 무슨 소용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이겨가지고 그 중요한 것들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그 우리 당의 큰 노선을 맞으면 이게 뭐라고 할까요? 방향을 제시하는 신분이 평화통일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아닙니까? 그게 우리 당의 큰 방향 아닙니까?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그게 그 전까지는 적화통일, 승공통일. 그거 외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이 4대국 안전보장론을부터 시작해가지고 평화통일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서 평화통일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제로가. 온갖 음해공작이라든가 북공이라든가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방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향은 평화통일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거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질서를 하나씩 하나씩 정비하는 일을 2024년에 총선 22대 국회에서 전반기에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27년 대선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거 못하면 27년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잘못하고도 또 이겼는데 뭐 하겠습니까? 잘해서 2년 동안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잘하면 국민들이 신뢰가 하고 믿으면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길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는 능히 그걸 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본인도 그렇게 해야지. 본인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된다고 뭐 하겠습니까? 다지고 하면서 이겨야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뭐 현역 정치에서 은퇴는 했지만 뭐 별 힘도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서 이기고 또 2년 동안 아주 민족 기본 질서를 잘 다지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그 힘으로 2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평화통일까지 가는, 평화통일은 아니더라도 평화공전까지 가는, 그러면은 아이고 막 한미동맹에 그렇게 의존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북관계가 나쁘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지 남북관계가 잘 되면 의존도가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가 뭐가 필요해요? 아이고, 엊그저께 청소, 외교 청소에 뭐 독도는 뭐 우리가 불법적으로 지배했다고요? 둘 중에 하나는 미친놈 아니에요? 네? 아니, 일제 강점기 때는 자기네 땅이었는데 70년간 불법으로 지배했다는 거예요. 70년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945년부터 지금까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전까지는 장인의 땅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 그 짐승은 어떻게 하죠? 응? 타일러죠, 타일러. 응? 응? 하여튼 그런 각오로 광주에서는 뭐 원체적인 정치의식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런 그 쓰레기 언론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 가다 아무리 찾아봐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거기는. 이 좋은 뉴스를 듣고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좋은 음식 먹고 광주 음식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점심 아까 맛난 거 먹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있겠느냐? 예. 그 저는 광주 와서 그 말을 저 그 선언대가 곳곳에 있잖아요. 참 그 말이 의미가 깊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돼서 반갑고요. 예,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